네, 오늘 발표를 담당하게 된 안선정입니다. 예, 캑스의 재발견, 세계 최초 인베이드 단발기를 이용한 SaaS형 그린팩스 서비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팩스를 담당했던 그 이번 시절에 있었던 세일즈 에피소드를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오늘의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업을 갔던 곳은 코스닥의 디자인 고관여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제조업의 업체이긴 하지만 패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그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뭐 경쟁사에서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면 15일 정도면 동일한 제품이 카피가 될 정도로 이렇게 디자인이 꼭 관여되어 있는 제조업입니다. 근데 이 업체에서 항상 그 보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보안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답니다, 사장님께서. 그래서 약 2006년도에 돈을 50억을 들여가지고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전부 없애고 그 다음에 USB라든가 ODD를 전부 없앤 네트워크 PC 개념의 비즈니스 컴퓨터를 철저히 바꾸고 데이터가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통 보안을 이렇게 했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의 일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에서 그래픽 데이터를 포토샵이라든가 뭐 3D Max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보통 CAD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유출이 안 되면 되게 좋겠는데 실제로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리핸드 스케치, 손으로 그려서 컨셉 드로잉한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데이터는 보통 종이의 형태의 손으로 써야 되어 있죠. 근데 이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팩스로 이게 나가면 어떡할까 이제 고민이 되신 거죠, 사장님께서.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해봐라. 그래서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매출이 한 3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갔더니 그 컴퓨터 시스템은 굉장히 완벽하게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층마다 팩스 기기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통제하지 않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그냥 팩스에 넣어서 보내면 경쟁사를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고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기록에 전혀 남지 않는 전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팩스 시스템 그대로 지금 이 회사도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팩스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좀 제안을 했는데 들어보시고 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리팀에 있는 김 부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보냈던 웨이브로 보냈던 팩스의 내용이 전부 기록에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저희 제품의 특징입니다. 완벽하게 보완이 되기 때문에 보낸 팩스, 받은 팩스가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가뜩이나 모든 통제가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답답해하는데 팩스까지 유일하게 지금 밖이랑 소통할 수 있는 팩스까지 막아버리면 직원들이 아마 불만이 많아서 회사 그만둘 거다. 이런 이유로 결국 도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장에서. 우리가 국내에서 보통 그 인터넷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이 지금 그 강조되는 등 우리나라에서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의 보안은 굉장히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팩스로 저렇게 핵심 그 기술들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팩스에 대한 솔루션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 0.001%의 보안이 생겨나면 나머지를 막아놓는다. 99.999%를 막는다고 해도 결국은 보안이 막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이 0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장님이 팩스를 모릅니다. 우리 회사 아직도 팩스를 쓰는가? 우리 회사에 팩스 기기가 있는가? 그러니까 보안은 컴퓨터의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로 팩스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장님이 모릅니다. 우리 회사에 팩스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 6월 달에 제가 그 스키슨 한국 IT 렌탈 협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거기랑 일본의 ASP 협회라고 하는 데가 해마다 한 번씩 포럼을 했습니다. 그때 그 주제로 전자팩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발표를 하려고 일본에 가서 발표하기 전날 이분이 가와이상이라고 일본 ASP 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랑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전날 무슨 주제를 발표하냐 그래서 팩스에 대해서 발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1년에 팩스 한 장도 안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참 전근대적인 솔루션을 갖고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저희가 팩스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했을 때도 오신 기자님들께서도 아마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최첨단 통신수단이 발달한 이 시대에 팩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이런 의문을 아마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장님도 그리고 저렇게 솔루션에 관련되어 있는 최첨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도 그리고 우리 이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팩스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팩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진짜 팩스가 우리가 안 쓰고 있느냐? 그 인터넷이 보급되고 전자메일이 많이 보급되면서 팩스를 안 쓰고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친구가 하는 회사인데요. 이 친구가 하는 회사의 직원이 14명 정도 되고 그 매출액 1년에 16억밖에 안 되는 작은 디자인 전문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저희 제품을 갖다 놓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만큼 생성이 되는가 약 3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월 평균 약 598장의 팩스가 데이터베이스 쌓이고 있었죠. 근데 이게 보통은 그냥 팩스 오면 스팸 찢어버리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면지로 활용하고 이래서 몇 장의 팩스가 들어왔는지 통계조차 나와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아보니까 약 598장이라고 하는 팩스 양이 쌓이고 있었고요. 실제 도착하고 있었고 이걸 유형별로 보니까 우리가 비즈니스에 진짜 필요한 뭐 예를 들면 그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통장사본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통 팩스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월 평균 42장 그리고 뭐 디자인 관련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공문 형태들 이런 것들이 한 74장 그리고 광고로 약 500여 장 정도의 팩스가 도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제일 많은 것들은 뭐 여행사 등등 이렇게 해서 뭐 그다음 세무 관련 상담료 등등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팩스를 좀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으로 이렇게 1년치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1년에 한 7,276장의 팩스가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용도로 꼭 필요한 우리가 그 업무에 필요한 팩스가 쌓이는 게 약 1,492장 정도가 쌓이고 나머지 5,784장은 이거는 그냥 종이 낭비가 되고 토너가 낭비되는 그래서 버려지는 종이가 저 정도가 됩니다. 이 작은 규모의 회사가. 근데 문제는 두 가지 이슈겠죠. 저렇게 지금 들어왔던 1,492장이라고는 회사에 필요한 리소스가 되는 문서. 저 문서는 그럼 보관을 하고 있느냐? 보관 대충 안 하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도 들어오면 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전화해서 한 장 더 보내주세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저렇게 버려지는 5,784장이라고 하는 그 A4G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쌓아놓는 그런 양이 그 소모품, 그 토너 이런 부분들이 그냥 없어지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통계조차 잡히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갖고 있는 전자 팩스 솔루션 이름으로 만약에 팩스를 받는다면 이런 화면으로 구성된 것처럼 팩스가 받아집니다. 그래서 팩스가 받아지고 그 팩스 어제 저희 회사에 쌓여있는 도착한 팩스의 내용을 지금 그대로 캡처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그 우리 디렉토리를 나눠서 각종 솔루션별로 그 다음에 용도별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서 팩스를 관리할 수 있다. 팩스가 들어온 건 전부 데이터베이스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트라넷 같은 거 보급하면 직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를 집어넣기 이전에 그러니까 주소록을 입력하기 이전까지는 그게 데이터베이스를 가치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트라넷 같은 경우 보급하면 고객 만족도가 데이터가 쌓이기 전까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 팩스 데이터 전자 팩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가 임의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전화선만 꽂아놓으면 팩스를 주고받을 때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기도 쉽고 활용도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97년도에 팩스를 만든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 전자팩스에 쌓여져 있는 스팸 팩스를 제외하고 업무에 지금 쓰고 있는 팩스가 약 12,700장 현재 12만 7천 장이 현재 저희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가지고 10년 전 이격부터 우리 거래처랑 어떤 팩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까지 전부 데이터베이스 검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쌓여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고객, 아까 보시면 뭐 사용 문의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항목들이 있는데요.
저런 내용들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상품 개발에 반영하는 프로세서로 연결된다든지 고객의 이력을 관리한다든지 또 분쟁이 생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을 보냈는데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전자팩스로 하면 데이터베이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문서 한 장, 팩스 한 장 온 거 가지고 회람이 가능하려면 이전처럼 팩스를 여러 장 복사해서 회람을 돌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자기 컴퓨터에서 문서를 그 열람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유문서 활용도로서의 그 어떤 활용도가 상승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 명함에 보면 팩스 번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 어드레스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큰 차이는 이겁니다. 회사의 팩스 같은 경우는 잘 모아두면 회사의 자산으로 환영이 가능하고요. 이 모아두면 되게 좋은데 우리가 보통 이메일 주고받는 건 개인이 회사를 퇴사하고 나면 여러분 그 아웃룩에 있는 이메일을 전부 다 백업해서 회사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의 이메일이 됐건 개인의 이메일이 됐건 업무상 주고받는 이메일은 개인의 자산, 개인의 활용도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실제로 팩스라고 하는 것은 회사 자체로 예를 들면 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 거래처의 세금계산 그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회사 자산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발견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팩스가 사양된 미디어가 아니라 지금도 활용 가능한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 팩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팩스 요즘 뭐 15만원이면 총천연색 칼라 복합기에 팩스까지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팩스를 주고받는 기능은 갖고 있으나 실제로 팩스에 대한 솔루션이 아니라 팩스의 문서를 어떻게 관리해서 회사 자산화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즉 FDMS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EDMS에서 따온 건데요. 팩스 도큐멘테이션을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 팩스에 대한 인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97년도에 만들어진 저희부터 만들어져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저희 회사의 전자팩스는 다음과 같은 서버 형태의 컴퓨터 형태의 서버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안에 그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이런 형태로 해서 팩스 서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왔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얘기를 아까 일본의 ASP협회 회장님에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야후하고 다음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인터넷 회사 아닙니까? 메일 회사,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회사인데 저기서도 저희 회사에 전자팩스 솔루션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메일로 모든 일이 처리 가능하면 왜 전자팩스 솔루션을 쓰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SK텔레콤의 고객센터 같은 경우도 하루에 2만 건 정도의 그 팩스가 주고받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저걸 종이로 받아서 회람을 하고 고객 응대를 하고 이랬다면 아마 업무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 IT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팩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저거를 팩스를 전자팩스화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니즈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팩스와 관련돼서 국내 유일한 특허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굿소프트웨어 선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기존의 전자팩스 솔루션은 문서 보안과 팩스 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문서 공유, 편리한 사용 환경, 그리고 업무 효율의 증대, 그 다음에 쓸데없는 팩스는 뽑지 않고 화면상에서 지워버리면 되기 때문에 생기는 소모품의 비용 절감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단점이 있는데요. 구축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자팩스 솔루션 이러면 2-3천만원대가 기본적으로 호가하고요. 저희가 중소기업용으로 최소 미니마이즈 되어 있는 것이 지금 299만원의 솔루션입니다. 그게 국내 최저의 구축형 전자팩스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게 서버 형태다 보니까 당연히 관리 리스크가 있죠. 바이러스가 먹는다든가 아니면 서버를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컴퓨터 실력 갖고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관리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로컬 네트워크를 베이스로 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팩스를 소개함에 있어서 최소 가격이 299만원이다 보니까 좋은 것 같긴 한데 쓰기는 어렵겠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도입하고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솔루션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7년 동안 준비해 오고 오늘 발표하게 된 그린팩스의 개발 동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요,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큰 형태의 서버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좀 줄여서 다음과 같은 작은 형태의 그 인베이드 장비로, 리눅스가 베이스되어 있는 인베이드 장비로 개발을 해서 동일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서버와 같은 성능을 갖고 있는 작은 형태의 저가의 서버 형태로 이렇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크기는 약 머그컵 크기 정도가 되겠고요. 이 방식과 이거는 전 세계 특허를 지금 출원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세계 최초 인베이드 텍스 단말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구성도는 이거는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럼 고객의 그 전화선에 그 아까 작은 인베이드 팩스 단말기를 꽂아놓고요. 인터넷에서는 연결해 놓으면 팩스가 받자마자 저희가 준비해 놓은 서버에 팩스가 100% 전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설정해 놓은 서버에 웹을 통해서 들어가서 팩스가 주고받아진 내용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 똑같이 그 아웃룩과 비슷한 형태의 그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인터넷 팩스잖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인터넷 팩스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에 인터넷 팩스가 있는데 뭐 새로운 제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인터넷 팩스 아닌가? 네, 기본적으로 인터넷 망을 이용해서 그 열람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 팩스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인터넷 팩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인터넷 팩스와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터넷 팩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호응을 받고 있고 시장 규모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게 장점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구축비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서비스만 가입하면 되고요. ASP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간을 초월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죠.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든지 팩스가 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신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특히 대량 전송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성 그 팩스를 보낼 때 주로 이 인터넷 팩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 사용 요금이 좀 비쌉니다. 이거는 장당 요금으로 우리가 발송할 때 돈을 냅니다. 그래서 약 40원에서 50원 정도의 장당 과금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팩스 번호를 기존에 우리가 명함을 예를 들면 영업사원이 2만 장, 3만 장 이렇게 뿌려놨는데 나 인터넷 팩스 쓰고 싶어서 번호 바꿀래요.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팩스 번호를 바꿀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팩스 번호 변경에 대한 부담감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정부에서도 인터넷 팩스를 전부 다 바꾸자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팩스 번호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한 리소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고요. 기존의 팩스 번호는 어떤... 그 KT라든지 이런 데 쓰는 일반 전화번호, PSTN망의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번호 쪽이 그 우리가 그 인식적으로 알고 있는 02, 그 지역번호 통해 02번호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인식번호가 0500, 0303 이렇게 인터넷 번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070 이런 식으로 별도의 번호를 부여해서 수신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번호랑 좀 차이가 많은 부분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팩스는 보통 3개월만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팩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회사 자산화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고요. 수신이 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0707 뭐 이런 번호를 별도로 만들지 않으면 기존의 팩스 번호 갖고 팩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인터넷 팩스의 결론은 개인용이라든가 동보 발송용, 광고용, 홍보용 이런 부분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린팩스는 뭐가 틀리냐? 인터넷 팩스랑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그 비슷한 면과 좀 차이점이 있는데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SaaS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 구축 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가 관리비도 저렴하면서 소모품이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IT, 그린 IT 정부 시책에서도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 것처럼 소모비 절감이 굉장히 됩니다. 아까 제가 매출에 12억 하는 회사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서도 1년에 5,000장 이상 박스로 따지면 4박스, 5박스에 용지가 버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이렇게 규모가 더 커졌다. 그럼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 내용이. 저런 친환경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팩스의 특징상 그 전 세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었는데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거, 인터넷 팩스와 차이점이 뭐냐면 기존에 쓰던 번호 그대로
그 리소스를 살려서 인터넷 팩스와 동일한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그냥 시간 관계상 그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저희 그린팩스와 웹팩스에 대한 비교 분석표를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쓰고 있는 팩스, 일반 기계 팩스, 복합기, 그리고 웹팩스, 구축형 팩스, 그 다음에 저희 그린팩스가 각각 어떠한 장점들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비교표로 해서 일단 그 배포해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린팩스는 구축형 팩스의 솔루션의 장점인 팩스 문서를 지속적으로 쌓아서 회사의 자산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 활용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팩스의 장점과 그리고 공간이 제약이 없죠. 어디서든지 팩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웹팩스, 인터넷 팩스의 장점. 그리고 그 분산된 공간에서 예를 들면 그 뭐 일본에도 지사가 있고 미국에도 지사가 있고 유럽에도 지사가 있고 서울에 본사가 있고 이런 회사들도 저희의 인베이드 단말기를 전화선에 연결해 놓으면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팩스의 문서를 수신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사별로 벌어지는 모든 팩스에 관련된 내용, 예를 들면 지사장 마음대로 뭐 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서 새로운 고객의 리스트. 그러니까 그 팩스의 그 문서 자체를 본사에서 다 통합 관리하고 싶다. 은행에 본지점이 있는데 본지점이 있는 모든 팩스 문서를 통합 관리하고 싶다. 그럴 때도 기존의 방식 갖고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전화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거는 전화번호에다가 단말기만 부착을 하면 본사에서 모든 팩스 주고받았던 문서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서 리소스 관리도 될 뿐더러 보안도 되는 그런 형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웹 플랫폼 기반의 그린팩스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받은 명함을 좀 하나 스캔해서 올렸는데요. 요즘 인터넷 전화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070 전화번호 저렇게 쓰면서 뒤에도 070, 뭐 0505, 0304 이랬으면 좋겠는데 보통 전화번호를 저렇게 보통 일반 전화번호 PSTN망을 그냥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함을 주고받고 보다 보면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일반 인터넷망으로는 팩스 기기를 연결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신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의 전화선 유선망인 PSTN망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으로 보자면 요즘 PSTN망 그 사업자들이 제일 중요한 요즘 유선망으로 유선망이 전부 인터넷망으로 가면서 PSTN망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죠. 하루에 만 건 이상씩 뭐 이탈하고 있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 그런 것에서 그런 시장에서 PSTN망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팩스를 붙들어두면 이런 솔루션으로 붙들어두면 기존의 회선이 그냥 유지되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통신 사업자가 이 팩스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글로벌 팩스 말씀드렸는데요. 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본 지점, 그 국가와 관계없이, 지역과 관계없이 본 단말기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서버를 동일한 이름으로만 설정해 놓으면 나라와 관계없이 그 서버와의 통신은 인터넷 요금이 때문에 요금이 과금되지 않습니다. 단, 그 전화를 통해서 주고를 받기 때문에 시내 전화 요금은 부과가 됩니다. 그 시내 전화 요금으로 팩스를 주고받은 모든 내용이 본사 서버로 통합 관리된다. 그래서 글로벌 팩스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이게 본 지점 간에 동일한 시스템만 도입이 되면 국제 요금이 아닌 시내 요금으로 팩스를 무한정 주고받을 수 있다. 그 최근에요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상용화 전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고객 반응이 한마디입니다. 몰라서 못 썼다. 이런 게 있었냐. 참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요즘 서비스를 좀 본격적으로 여러 비즈니스에 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테스트 기간이 끝나면 회수하고 이렇게 하려고 갑니다. 찾아갑니다. 뭐 두 달 이렇게 테스트하고요. 그럼 절대로 못 가져가게 합니다. 그 업종 사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케이스 첫 번째 손땡땡 세무사 사무소입니다. 이 세무사 사무소에는 그 세무사 사무소에서 팩스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거냐? 문서를 접수받을 때, 뭐, 예를 들면, 그,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 세금계사 사본이라든지, 사본을 주고받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사서 발행해서 보내준다라든지, 이런 것부터 이제 반복 작업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 회계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전부 다 출력을 받아서 팩스를 다시 굽니다. 그래서 팩스의 양이 무궁무진하게 많고,
그 출력을 하기 위한 용지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돈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내가 세금계산서 한 장을 주고 줬는데 그거를 누락을 했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가산세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팩스를 주고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여기는 철을 굉장히 잘합니다. 세무사 사무소는 아직도 과거처럼 팩스 대장 만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증빙하기 위해서 꼭 데이터베이스를 종이 문서로 파일을 해서 철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도입하고 나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 특히 뭐 한 달에 얼마냐,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요금은 얼마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뭐 옛날에 세무계산서나 이런 거라서 가산세 낸 거에 비하면 뭐 껌값이네요 등등 이런 반응이 보일 정도로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이것만 들어갔다 하면 절대로 못 빼가게 합니다. 이게 저희가 세무사 사무소에 지금 영업 타겟을 지금 두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확산할 예정으로 있는데 정말 리즈가 누구든지 한 번만 경험해보면 이전에 몰랐으니까 못 썼는데 한 번만 써보면 절대로 빼오지 못하는 분야의 한 분야로 소개가 되고요. 두 번째, 그 텔모 그 무역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도 회사가 그 사원이 많지 않습니다. 사장님 한 분, 여직원 한 분 이렇게 작은 회사인데 여기도 그 주로 외국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메일 그리고 팩스 이런 뭐 인보이스 이런 것들 주고받게 되는 거나 뭐 통관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팩스를 많이 주고받게 되죠.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팩스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유일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뺐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팩스를 주고받는 문서가 굉장히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없다 보고 그 다음에 이동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외출 시에 팩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솔루션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웹팩스를 쓰면 좋겠다. 이렇게 웹팩스 쓰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데이터베이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솔루션 이거 정말 좋다. 이렇게 저희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별로 이력이 다 관리가 됐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아까처럼 파일링을 해놓고 디렉토리로 관리를 하면 그 업체별로 이력 관리가 돼서 어떤 물건을 주고받았었는지 과거에 영업 대의 실적까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보이스를 하나 뭐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금액이 하나 틀렸었다. 이런 내용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0이 하나 빠졌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팩스 송수신 내용을 저렇게 증빙하는 그런 형태로 이걸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무역회사도 앞으로 저희 중요한 고객으로 생각하고 영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린팩스 서비스와 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전자팩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특히 요즘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웹팩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 현재 저희가 10년 넘게 이 팩스 사업을 해오면서요. 구축형 팩스로 약 2,400에 만회선 정도의 현재 소프트웨어를 보급했고요.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게 시장을 확대하는 결정적인 요소, 초기 구축비가 너무 비싸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린팩스가 지금 탄생하게 됐는데요. 구축형 팩스의 장점, 그리고 웹팩스의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저 팩스를 통해서 저희는 향후 그 30만 고객사에 60만 회선을 그 팩스 데이터라는 걸 일단 단기 목표로 세우고 현재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팩스, 뭐 역사도 오래됐고요. 우리나라 들어온 게 1970년대니까 40년 넘었습니다. 팩스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거 레드 새빨간 레드 오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린팩스를 통해서 팩스 문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이것을 전산함으로써 사스화하면서 새롭게 팩스라고 하는 그 프로덕트를 블루오션화하는 이런 일에 앞으로도 매진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